그때 내가 되게 힘들 때인데 어떻게 글을 그렇게 못 쓰냐고 발로 써도 쓰겠다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나도 선생님한테 연기를 늘 잘하는 건 아니시라고 정말 내가 상처받았던 거는 내가 못 쓰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.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선생님이. 여전히 그렇게 말이 세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독설이 많이 그리울 테니까 독설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. 저한테도 계속 해주실 거죠? 그래요. 아니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. 윤여정 씨 별명이 윤구라 아니 그거는요. 씨였어요. 예?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를 보러 왔었어요. 시사회에 노희경이. 그런데 그 문자가 온 거예요. 윤구라, 이구라 때문에 너무 잘 봤다. 그러니까 이미숙하고 그러니까 윤여정이 너무 거기서 수다를 떨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가 미숙이한테 보여줬어. 노희경 작가가 윤구라, 이구라 그 때문에 봤다고 그런다 했더니 이구라가 누구야? 그러더라고. 내가 너야. 너야.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발음하러 가르쳐 주는 게 장치구나. 자꾸 떡을 들이지 않아. 저 노희경 작가 아닙니까, 그죠? 네. 지금 뭐 금경오물 바람이 분다. 네. 네, 그것도 썼고 네. 그런 작가분한테 발로 글을 쓴다고 그렇게 글로 말을 말씀하셨어요. 쓴다고. 네. 근데 제 독설도 만만치 않아요. 아. 응.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. 그래서 내가 야,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그랬더니 사돈 난 말하시네. 이게 어른한테 할 소리예요? 그리고 진짜 배우도 그렇고 다 누가 우리가 못할 때 있죠. 그렇죠, 맞는데 제가 못쓸때 있었어요. 뭘못 썼어요. 아무튼 뭐가 이상했어요.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이렇게 못쓸 수가 있냐 그랬지. 발루라고까지 안 했을 거야. 쟤는 갖다 붙여. 제가 불안해. 제가 노불안해. 제가 노불안해. 그러면 이번 작품 보셨어요? 봤어요. 어떠셨어요? 아니 나한테 물으면 또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근데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. 아니 그 연출이 나 아는 사람인데 아무리 송이가 이쁘고 조인성이 이쁘더라도 그냥 이렇게 잡더라고 맨날. 이뻐서 그렇게 잡나 봐. 그래서 내가 걔네는 옷도 입을 필요도 없고 장소를 뭐하러 섭외를 해. 그냥 애들 둘 앉혀놓고 여기로 계속 잡으면. 계속 잡으면 되겠더라, 그랬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러니까, 여기 장소 지금 빌렸잖아요. 통고시 하는데, 우리 여기만 잡고 있어. 그래. 그럼 여기 뭐 하러 뭐 하러 왔어? 왔어? 또 있어요?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. 그래. 누가? 노희경이? 네. 선생님의 독설은 위아래가 없죠.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위아래가 없구나. 하시고 싶은 말은 다 하시는구나, 이렇게 느꼈을 때였는데.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작품을 같이 했을 때예요. 그때 남훈이 선생님이 연기를 그 사투리 연기였는데 조금 어색해 하셨어요. 초반이라 20여 명이 있는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언니 연기가 이상하네요.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. 남훈이 선생님이 눈물이 그렁하셔서 나가셨던 기억이 나고 이후에 다시 그 제가 윤여정 선생님 다 화가 나서 어떻게 그 선배한테 그럴 수가 있냐. 그때 선생님 말씀이 이상한 걸 어떻게 울 정도는 아니었지 않니?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. 설마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? 하지만 그 이후에 남훈 선생님 말씀이 여정 씨는 정말 연기를 잘한다. 저 사람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. 저는 선생님한테도 남훈이만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. 최고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그랬었네 내가. 나 진짜 어떡하면 기억 저런 기억 안 나. 안 나세요? 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다그 힘든 과거가 있기 때문이야. 니네 그리 째려보면 어쩔 낀데. 남훈이 씨면 한참 선배 아닙니까? 저보다 한 네다섯 살 위실 거예요. 선배, 선배, 선배. 근데 연기를 못한다고 지적을 했으니. 어머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는데 뭐 그랬겠죠. 언니 네. 하는 거 이상해 그랬겠죠. 아, 그랬겠죠 뭐. 사투리 쓰는 거 그래도 그 그랬겠죠. 뭐 쟤는 왜 섭외를 해갖고 난리를 이렇게 망신을 주냐. 아니야. 쟤는 뭐. 웃기는 애서 날 써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이제야 본심이 좀 나오시네요.